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한화그룹 회장의 한밤중 폭력 활극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건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재벌 회장이라고 하는 거대 자본 소유자의 오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횡포에 가까운 자본의 논리 앞에서 당장의 생존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근행 PD가 취재했습니다. 죽어서도 회사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한 40대 세일즈맨이 있다. 사망한 지 212일. 시신이 안치된 냉동 탑차에는 생존권 사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그가 죽어서까지 지키려는 생존권은 무엇일까? 냉동 탑차 옆에 설치된 천막. 40살에 세상을 뜬 자동차 세일즈맨 최동규 씨의 빈소다. 아내 이 씨와 어린 두 자녀가 8개월째 빈소를 지켜왔다.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못 보내는 거잖아요. 너무 한이 되니까. 저 조그만 탑차 안에 보내지도 못하고 저러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와서 정말 수고했다, 미안하다, 고맙다. 10년 동안 일해줘서 수고하고 고맙고, 그리고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이 정말 듣고 싶은데,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말을 들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준대요.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한 데는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동규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7시 반경 화장실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곧바로 아내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8시경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 뇌의 동맥류가 파열된 것이 원인이었다. 마약처럼 부푼 거. 예.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여기서 터지는 거죠. 아. 동맥류는 한 160 이상만 올라가도 운이 없는 경우에 터질 수 있는 아주 취약한 부분이라서 아. 혈압이 문제가 됐겠죠. 혈압. 최 씨가 평소에 혈압이 높았는지 아니면 회사 업무 관련된 스트레스로 쓰러졌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다행히 최 씨가 쓰러지기 1년 전에 받은 건강검진 기록이 있었다. 흉부 질환이 의심되니 재검을 받으라는 진단이 나왔지만 혈압은 정상이었다. 고혈압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쓰러져서 욕실에서 쓰러져서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외상이 아니냐고. 외상 때문에 돌아가신 걸 가지고 자기들한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대요, 저한테. 여기예요. 여기 해서. 최 씨는 쓰러지기 한 달 전부터 평시와는 달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 많이 피우신 모양인데요? 그 당시에 그게 한 며칠 안 됐을 거예요. 한 3-4일 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 한 두 갑 정도로 피더라고, 밤에. 그러니까 계속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사람이. 흡연량이 평소에 3배 이상 될 만큼 밤새 줄담배를 피웠다는 최 씨. 회사 일은 전체 집안에서 거론하지 않았다는 최 씨. 그런데 아내의 추궁에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게 이제 10억짜리 회사로 간다. 그다음 뭐 지금 기억나기는 이제 그거를 뭐 사인을 해야 된, 그러니까 가야 된다. 주 내용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흥분을 하죠. 10억짜리 회사, 그거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 월급만 해도 응?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고 그러면서 많이 흥분을 했었어요. 최 씨를 그토록 흥분시킨 구조 조정안은 무엇이었을까? 최 씨는 10년 전 대우 자동차 판매에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해 직영 영업부서에서 자동차를 팔아왔다. 그런데 회사는 최 씨가 쓰러지기 한 달 전 직영 사업부문을 분할해 BWN 직영 판매라는 신설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본금은 10억 원이 전부였다. 노동자 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나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10억짜리 회사를 간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자 그 소속된 대상인 노동자들한테 한마디 사전 협의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신설 회사로 가는 것을 거부할 경우 대기 발령이나 정리해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압박했다. 그 당시 이제 조건이 희망 퇴직을 할 건지 아니면 신설 법인으로 갈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아니면은 대기 발령해서 정리해고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쫓은 거죠. 회사에는. 최 씨가 쓰러지기 전날 지점장이 주도한 회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도 직원들의 거취 문제가 거론됐다고 한다. 회식 자리에서도 지점장이 뭐 다음 주 되면은 구체적인 희망 퇴직 조건이 나올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많이 취해 있었나 보죠, 그날 그죠? 신발도 못 벗고 거의 최 씨는 새벽 2시경 귀가했는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되는 걸 제가 이제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아.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게 네. 만취가 될 정도로 마신 적이 거의 없었죠. 그게 처음이었죠. 뭐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제대로 말을 하던가요? 누구 마음대로 치면 살라고. 그게 정말 새 단어라 그래야 되나 문장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만 계속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졌다. 유족들은 회사의 구조조정이 40살에 건강했던 가정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나와서 얼굴만 비춰줘도 제가 뭐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와주는 것만은 사실 고맙죠. 좋죠. 저는 저희 신랑한테 한 풀어 주는 거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현재 유족은 회사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물어봤다. 정책이나 회사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 이거죠. 뭐 때문에 회사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냐. 구조조정이 일정 정도 스트레스를 줬다면 전적으로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 회사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죠.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죠. 이게 사과를 회사가 스트레스를 줘서 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거를 지금 사과하라는 거 아닙니까? 조합에서. 그거를 회사가 어떻게 사과를 하겠습니까? 저 또한 스트레스를 무진장 받고 있죠. 그 스트레스도 어쩌면 이 조직 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솔직히. 좀 냉엄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나의 경쟁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2월 유족은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날 장례식은 노동조합장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날이 저물 때까지 조문을 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다시 격분했다.
결국 아내 이 씨가 실신하는 불상사까지 일어나 장례식은 무산되었다. 미운하고 오나 사람이 죽으면 일단 편안히 보내드린 게 도리인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근데 이근행 PD, 예. 유족이나 회사 모두한테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는 원인은 뭡니까? 예, 이번 최동규 씨 사망 사건은 그 단지 그 가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 이면에는 똑같은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기업의 구조조정 의지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적인 요구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간격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가신다 있는데든 뭐 부동산 업체라든지 뭐 미용실 자동차 영업 18년 차의 조승래 씨. 그가 7달째 받고 있는 월급은 고작 40에서 50만 원. 구조조정을 거부한 결과였다. 잠이 안 옵니다 지금. 제가 그 원래 딱 머리만 두면은 5분 안에 잠이 자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어떤 그 구조조정의 어떤 부분에서 회사 분할 부분에서는 잠이 안 옵니다. 나는 내 어떤 부분 우리 가족에 대한 염려, 내 혼자 같으면 노가다를 했어도 뭐 쓰레기 안 그러면 박스를 주어라도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이 사회가 안 돼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노동 현장도 없습니다. 사실 노가다로 하지만은 내가 박스를 하루 종일 내 24시간 박스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박스를 24시간 줄 수 있는 박스가 과연 있겠습니까? 조 씨도 한때는 잘 나가던 세일즈맨이었다. 상장회사에 다닌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뛰었고 회사가 존재하는 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그런데 이제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혼자 소가리를 해왔다. 사실은 밖에 일어나는 부분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떻게 보면 가정의 위기인데 전쟁이 일어난 건데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그런 부분을 그 다른 가족들한테 공포마음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고요. 마침내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회사는 영업사원 전원을 신설회사로 보낸다는 인사 발령을 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해왔던 대우자판 직영점을 폐쇄했다. 우리가 시장에 발맞춰 가고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이자 안 할 수 없는 취하지 않으면 회사가 생존이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하는 거예요. 월 한 20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월 20억. 그 직영 부문에서. 그 적자 요인은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건 고정비 부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봉급을 못 벌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큰 요인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을 안 한 거죠. 상황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일을 안 한 겁니다. 일 안 하는 자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목청껏 노래는 부르면서 본인들이 일을 안 한 겁니다. 회사는 차를 팔 의지가 있다면 자본금 10억 원의 신설 회사로 가서 영업을 하라고 명령했다. 대우자동차 판매사의 정규직원 신분으로서는 더 이상 자동차를 팔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단 임금과 고용 등 모든 근로 조건은 신설회사가 그대로 승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남느냐 선택의 순간이 왔다. 결국 200여 명의 직원들이 신설회사로 가는 것을 거부했다. 이들은 회사가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하면서 굳이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회사 자체가 자본금 10억으로 출범한다는 것은 곧 그거는 유령에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10억짜리가 자산이면 1조 9천억에서 10억짜리 하나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보낸다는 것은 바로 적자가 지금 22억 적자를 알고 있는데 주주총회가 보니까 그거는 바로 회사 문을 닫겠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가도 죽고 요리 가도 죽는데 제가 살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설회사는 미국식 딜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영업사원들을 정리하기 위한 함정이라는 주장이었다.
또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경영 위기라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회사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억울하고 이 불행은 정당한 불행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정규직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절박한 외침이었지만 반향은 미미했다. 모두가 외면한 가운데 이들은 7개월째 힘겨운 시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장기간 시위를 벌이다 오랜만에 고향집으로 가는 한 직원을 따라가 보았다. 오랫동안 집을 비운 터라 아이들은 아빠가 영 서먹한 모양이었다. 인턴 일기로 98년 입사한 홍순환 씨. 그는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회사 측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9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빌딩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동차를 팔아왔다는 것이다. 그때는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대우자동차 마티즈입니다. 딱 이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인사는 90도. 자존심이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요. 창의적이고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자동차 영업에만 몰두했다는 홍 씨였다. 그런 홍 씨가 구조조정안이 발표된 후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완전히 고로쇠 나무가 있습니다. 고로쇠 나무에 쪽 빨아가 물 빨아먹고 고사 지내면 죽어버리면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지, 제발.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면은 그 고사 정도 빨아지길 정도로 힘들면은 일단은 우리 영업선한테 비로도 줘보고 뭐 링게로도 줘보고 할 것까지는 다 해보고 그때도 그게 진짜 안 돼가 이체대가 안 된다면은 그때 칼을 들이대가지고 잔뿌리를 제거해야지 무조건 툭툭툭 뿌리라고 취급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뿌리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회사에 지난 1월 직원들에게 희소식이 날아왔다. 법원이 회사가 직원들을 신설회사로 발령을 냈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여전히 대우자동차 판매 소속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업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다. 라는 측면을 봤던 거고요. 노동법적인 관점에서는 개념적으로 전적, 적을 옮기는 것, 전적인데요. 전적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판결 직후 회사는 신설회사로 가는 것을 거부한 200여 명의 직원들을 재입사 형태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직에 복귀시키는 대신 저는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근로자가 대기를 받는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 아닌가요? 견디기 힘든 상황이죠. 예. 근데 이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선택하신 거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대기발령을 내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거다라는 설명을 누차 드렸고요. 진주의 이성근 씨도 대기발령을 받았다.
지난 12년간 자동차를 팔아 세 아이를 길러온 이성근 씨. 평생 배운 것이 자동차 영업이라 다른 직업은 생각도 못할 터였다. 법원의 판결로 다시 대우자동차 판매에 출근은 하게 되었지만 이 씨 얼굴은 어두웠다. 옛 영업소 앞에는 대기 발령을 받은 동료들이 집결해 있었다. 그런데 회사가 진주시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출근하라고 명령한 곳은 창원시. 말 그대로 아무 업무도 주지 않은 대기를 위해 80km 떨어진 낯선 도시로 출근하라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 전에 생소하게 느껴진 게 대기 발령을 받는 사람은 아, 저 사람 진짜 무능한 사람이구나. 진짜 무능하고 회사에서 진짜 할 일 없고 뭐 그냥 나가지 대기 발령까지 주는데 나가지 않고 이제 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가 참 좀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이 대기 발령 자체는 그게 회사에서 뭐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대기 발령을 시키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당해 보니까. 더구나 대기 발령이 끝난 후에는 또 어떤 가혹한 조치가 떨어질지 걱정스럽다는 직원들은 서로 말이 없다. 진주를 출발한 대기 발령자들이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대우자동차 판매 경남 본부. 인근 각지에서 모여든 대기 발령자들이 출근부에 서명하고 있었다. 출근 기록은 대기 발령 중에 적용받는 유일한 급여인 기본급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 8시 반, 조회는 시작됐다. 조회는 대개 1, 2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됩니다. 1분 조회 뭐 간단히 공지사항 전달하고 그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자유시간. 아무것도 없이 여기 앉히는 안나는 자체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특히 영업하는 사람을 갖다가 영업하는 사람 기본급 얼마 된다고요. 안 그래요? 자동차 영업 15년 차 이옥은 부장은 사내에서 손꼽히는 세일즈맨이다. 그는 매년 평균 100여 대의 자동차를 팔아 2005년에는 누적 판매량 1,500대를 달성해 사장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판매했다는 건 지금 영업 사원으로서 그렇지. 이게 2005년 저 창사 기념일 때 그때 받았었고. 그런 것도 바로 1년 뒤 무능한 사원으로 지목돼 대기 발령을 받았다. 대기 발령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차를 팔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부장과 같은 유능한 영업사원도 100만 원가량의 기본금만 받고 있었다. 실적 같은 거? 가장들이 힘들 때가 40, 50대잖아요. 예, 예. 힘드실 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달달이 적자가 나니까 지금 벌써 한 7개월째 이제 우리 저 경상도 말로 끼난 꽃감 빼먹고 있으니까 그나마 빼물 꽃감이 있어가지고 견디고 있는데 나중에 그 꽃감마저 다 빼먹고 나면은 어려워지겠지. 직원들은 회사가 영업사원의 손과 발을 묶어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 지난달 제가 3월 26일 급여일자 같은 경우는 뭐 3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이분이 예. 17만 원. 아, 우리 이거 올랐어, 우리. 이번 달 월급이요? 네. 예. 지난달도 일을 안 하신 분. 저번 달에 만 원. 아, 만 원. 저번 달에 만 원. 문제는 이처럼 답답한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직장과 파업 현장에서 늘 밝은 표정으로 지내던 이성근 씨가 감춰뒀던 사연을 공개했다. 더 이상 생활비를 융통할 길이 없어 세 아이가 세뱃돈과 용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저축해둔 통장을 해약해 쓰고 있다는 것이었다.
남거 그러면 둘째 둘째 무심한 둘째 금액이 다 다르죠. 어 얘도 해약돼 있고 한 12년 가까이 한 푼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모았던 걸 올 3월 달에 생활비로가 부족해서 사실 꽤 했었습니다. 제가 예, 세명 적금을 모두 틀어서 생활비로 써야 된다는 게 뭐 차후에 제가 어떤 삶을 살지 몰라도 이 빚은 또 마음 빚 물질적인 빚은 또 해결해야 할 또 아버지 몫이고 남편의 몫이죠. 본인들은 생존권적인 것 때문에 절박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아니 생존권의 그 생존권이라는 사실은 사전적 의미만을 생각하면 당연히 회사가 끌어안아야 되죠. 근데 대전제는 회사라는 어떤 그 생존 논리, 어떤 이익을 내야 하는 논리, 그런 기업의 어떤 속성을 먼저 그 반영한 생존 논리가 생존권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얘기가 된다고 봐야죠, 저는. 네. 이근행 PD. 직원과 회사 모두 제각각 그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역시 가장 좋은 건 공존하는 것일 텐데 무슨 그 방안은 없습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공존의 방법을 찾으면 방법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가 대우자판 안에서는 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대우자판 노사 간에는 뿌리 깊은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자산 규모 1조 9천억 원의 매년 흑자를 내온 대우자동차 판매. 200여 명의 직원들과 공존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대기 발령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원들. 경영진은 무능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우산 아래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2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을 보면 우리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냥 받고 조용히 있을 테니까 우리 건드리지 말라. 이런 쪽입니다. 회사 측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생산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자동차 판매 임금 구조는 고정급 중심의 CM 영업직과 성과급 중심의 SR 영업직, 이원 체계로 운영돼 왔는데 회사 측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고정급 직원들의 판매 실적이 성과급 직원들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회사의 성과 기여도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회사로서는 사회적 책임을 아무리 무한히 갖는다 해도 그분들 끝까지 그리고 같이 가야 되냐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 잔새벽 소리 맞으며 우리 왔었다. 조합 측은 부진한 판매 실적은 회사 측의 탄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판매 실적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회사 측이 노사 대립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작성한 문건이다. 평균 판매 대수 조합원 3.28, 비조합원 3.92. 당시에도 비조합원들이 차를 더 많이 팔기는 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노사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01년. 당시 경영진은 고정급 중심의 CM 임금 체계에서 고정급을 대폭 줄여 성과급 중심의 SR 임금 체계로 전환을 시도했다. 이전에 고정급과 성과급의 비율이 완전히 뒤바뀌는 내용이었다. 영업 현장에 뭔가 인센티브 내지는 동기 부여 차원에서 저희가 임금 체제를 바꾸게 된 거죠. SR 임금 체계는 노동자가 도저히 그 임금 체계로 생활할 수 없는 기초 생활도 되지 않은 임금 체계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노조는 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가 도입되면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추락한다고 주장했다. 그 SR 제도가 있다는 부분은 이제 그 첫째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급을 낮춰 가지고 그 판매 수당을 높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떤 정규직 사원을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누가 그 정규직 월 급여를 받고 싶지 상여금도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을 누가 회사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꼭 필요하다면 동기부여나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가 필요하다면 노동자는 그 당시 그 기존 임금체계에서 상여금 부분을 일정 정도 반납할 테니까 그 부분을 판매 성과급으로 전환하자 이런 노동조합의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SR 임금제, 회사가 제안한 이 제도 아니면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사 갈등을 장기간의 노사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저씨, 조합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회사는 조합원들이 많이 포함된 영업소를 폐쇄하는 강수로 맞섰다. 조합 측은 경영진의 회유와 협박으로 950여 명의 조합원 중 830명이 성과급으로 전환하거나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끝까지 성과급 임금 체계인 SR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조합원들은 별도로 관리했다. 부산 지역 조합원들이 근무하던 한 영업소. 전시장도 없는 낡은 건물 2층 사무실에 17명의 조합원들을 모아놓았다. 이것도 저희가 해달라 해가지고 한 이거? 예, 이거. 영업소? 예. 한 6개월 만에 해준 거죠, 저것도. 그 간판도 안 붙여주고? 이 간판도 없고. 그리고 화장실이 여기 바로 붙어있네요? 예. 화장실 악취가 풍겨 나오고 냉방 시설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런 데인데 너가 좀 얼마나 견디겠노? 그런 의도 알겠습니까? 회사에서 뭐 제가 회사 의도를 안 물어봤는데 그런 의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기 힘든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손님들 일이 모셔옵니까? 안 생각할 때? 모셔. 진짜 친한 친구나 한번 바라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한번 바라면서 친한 친구나 한번 해보지. 일반 손님은 음도도 안 나죠. 괜찮습니다. 통닭집 간판에 가려 존재조차 보이지 않는 영업소. 왜 이런 곳에 자리를 잡은 것인지 당시 지점장에게 물어봤다. 그 인근에 그 당시에 갑자기 옮길 만한 그러니까 크나큰 영업 그러니까 쇼룸을 그 구비를 하고 그리고 영업 그 뭡니까 그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쇼룸을 같이 좀 대형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점이 그 인근에는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목재소 4층이나 뒷골목 건물 등 전시장이 없거나 외진 영업소에 배치됐다고 한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주로 흔히 말해서 고객을 찾아다니는 방문 판매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쇼룸에 와서 고객분들이 차를 사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최근 경향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이 같은 주장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당시 성과급 임금 체계를 받아들인 직원들은 대부분 전시장을 갖춘 영업소에서 차를 팔았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영업사한테 차를 그 자보고 사지 가달라고 요구하기들과 차 사서 볼 거면 누가 사겠어요? 차도 안 사보 타보고 시승 대보고 안에 내구성 뭐 의자 시트 색깔 이런 거 다 칼라풀하고 다 따지고 사는데. 집다물이 비싼 차인데 그 차를 1,20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보고 살라 가지. 그 쇼룸에 전시차를 안 열어놓는다는 거는 영업사한테 목숨의 반을 빼앗아가는 행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합원들이 눈에 가시니까 어쨌든 가시를 빨리 뽑아버리는 게 회사의 방침이었죠. 지점장들이 영업사원들의 성형과 동태를 기록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됐다. 강성 노조원의 경우 사직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다.
오로지 하는 게 직원들을 이제 어쨌든 간에 뒤에 이제 그 물밑작업, 회유작업을 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나가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지점장이 했으니 그러면 직원하고 지점 간에 신뢰가 없는 것은 당연할 거고. 영업 3년차였던 윤 씨도 강성노조원으로 분류됐다. 사직 유도 대상이었던 셈이다. 블랙리스트에는 설득이 불가하다.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고 무시하고 압박감을 주며 관리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너도 이 지점님과 이 조직을 책임자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네가 그렇게 똑똑해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네가 주인밖에 못해 이러는 거예요, 실장이. 그래서 그냥 당신하고 더 이야기할 거 없다면서 벌떡 일어서 나가니까 안 들어와 이러면서 녹음기를 켜고 뭔가 이렇게 그 내용을 갖고 싸운 게 아니라 유치하게 감정적으로 계속 부딪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누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부딪히게 만드느냐면 지점장이 아침마다 그걸 잡아요. 부딪히게 해요. 제가 회사에 또 녹을 묶고 있는 사람인데 제 나름대로 차도 안 팔고 뭔가 관리를 해도 어떤 그런 거는 남겨둬야. 또 제가 또 좀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내용을 제가 지금은 다 기억도 안 나요. 당사자들이 개인 당사자들이 보면 이건 인권 침해다라고 느낄 만큼의 내용들도 있던데요. 그리 생각하면은 제가 해킹한 사람도 인권 침해가 아니고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 같은 그 사람들이 제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다 빼갔습니다.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경우 버티기가 쉽지 않았다. 서울의 고참 조합원이었던 이 씨는 퇴직을 거부했지만 끝내 해고당했다. 걷는 속도가 엄청 빨라. 빨리 붙였다고 사진을 기다리셨다. 근데 막 뭐 언덕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내려갔을까요? 이 씨는 회사 측이 자신의 약점을 캐기 위해 해결사를 고용해 미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내가 쫓기다가 막 길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지도 자꾸 치더라고 보게 되고 습관적으로. 그다음에 그 유리 있는데 유리도 진짜 이런 현관문 유리가 안 보여요. 진짜 이게 쫓기다 본 사람이 그냥 거기에 부딪혀갖고 눈이 이렇게 시뻘게 멍들어갖고 나오고 하다못해 매는 뚜껑에 빠지려고 하고 별짓 다 그냥.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판정했다. 병명은 적응장애. 해결사를 통한 미행과 퇴사 종용 등 회사 측에 의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 책정에 이거는 당연한 거죠. 열심히 일을 해달라고 주문했을 때 그게 주문에 정확히 응하지 않고 여기 법원에서 그 판시하고 있듯이 이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떤 것쯤 책임자라도 정말 내 가족이라도 동생이라도 난 다른 직원을 시켜서라도 이 사실을 채점을 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씨는 결국 부업 사실이 적발돼 해고됐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지금도 누군가로부터 미행을 당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근데 그 강가를 많이 걷거든요. 그럼 막 걷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게 돼요. 노조는 조합원을 몰아내려는 시도가 일상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영업소장은 부임 후 가장 잘한 일과 못한 일이 노조원 탈퇴와 관련된 것이었고 또 다른 지점장은 18명의 조합원 중 8명을 탈퇴시키고도 못한 일은 나머지 10명을 탈퇴시키지 못한 것이었다. 2001년 임금체 계약 탄압 이전에는 지금 실적이 없다는 일을 하지 않았는 않는다는 조합원들도 열심히 일했던 정말 이 회사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영업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네, 이건 PD.
근데 저 정도로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했다고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우자동차 판매 이동호 사장은 2004년 부당노동행위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노동조합도 그 사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 천여 명이 넘던 조합원이 120명으로 줄기까지 했었습니다. 예. 물론 정규 영업직 노동자들도 한때 2,0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약 2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나머지 1,800명 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회사가 제시했던 그 성과급 임금 체제를 수용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출혈 경쟁 때문에 생활고를 겪다가 희망퇴직 형식으로 회사를 떠나갔습니다. 억대 연봉을 이룬다는 건 사실 힘든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노동조합이 자신들마저 제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닌지 잔뜩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동규 씨가 세상을 뜬 지 9개월. 여전히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가운데 불행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었다. 회사 측도 어떤 한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문제를 푼다고 해서 안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짜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분 여기 지금 있지만 저거 아니면 저희들은 참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 조합이나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는 좀 방관적으로 진짜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방관적으로 사실 대응을 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원들도 힘겨워하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너나 없이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제 집도 담보회가 다 쓰고 보험 그 약간 대출 다 쓰고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까지 쓰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길은 하길밖에 없다. 마이너스를 내자.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내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마이너스 920.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빌려 쓴 돈을 갚고 나니 두 달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딸랑딸랑하네요. 70만 원 좀 더 쓰실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네요. 야, 내가 어쩌다 나 이 되는가 하는 그 생각 들고, 야, 내가 참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좀 열심히 안 살았나요? 하, 열심히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는데. 봄이 무르익어가는 5월. 구조 조정의 결과 회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대표이사와 주주들은 대박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다. 뭐 우리 자판 주식이 최고 안 좋을 때는 1,000원 미만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뭐 어제 32,000원을 지금 넘어섰고 시가가치로 저 개인적인 예를 들더라도 지금 투자금을 제외한 우리 사주조합에서 뭐 어제 현재로 하면은 아마 2억 한 1, 2천 정도의 아마 차액 실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옆에 동료 냉혹해졌죠. 예전에는 옆에는 동료를 했는데 동료라고 이름 붙이기도 사실은 요즘 겁난 시상입니다. 때로는 구조조정이란 말만 나오면은 나만 살아야지 옆에 동료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정말 이게 바로 가는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그러는 사이 대기 발령으로 손발이 묶인 영업 사원들은 봄 햇살 아래 우울하게 배회하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벌건 되나도 이렇게. 이렇게 동네에 다시 나타나면 좀 사람 눈치 보이나요? 예, 많이 그렇죠. 뭐. 너희들 지금 다 열심히 지금 일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집에 오면 뭐 좋습니까? 네. 안 좋죠. 실제로 조합원들의 우울증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 3월 검진 결과 조합원의 26%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난히 우울증 증세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김 씨를 만났다. 영업 12년 차의 새 아이의 아버지인 그는 연신 담배를 달아 물고 있었다. 한번 깨면은 거의 잠을 못 자는 못 잡니다. 왜? 걱정이 돼서 앞으로 살아날 일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만둬야 되나? 있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사실 저도 지금 저 지금 헬멧을 본 지가 좀 됩니다. 부인과는 8개월 전부터 사실상 별거를 한다고 했다. 경제적인 압박이 자연스럽게 가정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한다.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 해결될 부분이 사실 안 보입니다. 저도. 네. 어떻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5만 원, 10만 원 받는데 이해해 주라. 좀 기다리라. 좋은 시절 옵기다. 좋은 시절 옵기다는 보장도 사실 없는 부분이고. 기다리는 소리도 원하는 게요. 김 씨의 삶은 2001년 성과급 중심의 SR 체계를 받아들이면서부터 흔들렸다고 한다. 말이 정규직이지 수당에 의존하는 임금 체계이다 보니 비정규직이나 다름없어 늘 불안했다는 것이다. 이때가 제일 좋으셨네. 되면 참 좋았어요. 저를 오고 난 한 2년 동안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생각날 때가. 어떤 게 꿈에 생각나요? 그 좋은 시절, 아, 이제 꿈에 보면은 아침이랑 참 생생해요. 거기서 아예 근무하고 있는 그런 게 저는 꿈에 몇 번 나타나거든요, 사실은요. 고객 만족, 직원 만족을 표방해온 대우 자동차 판매. 현장에서 뛰어온 영업사원들은 함께 일할 직원의 자격마저도 누릴 수 없는 것일까? 그 지금도 대우 사과를 생각하면은 뭐 가슴 뭉클한 그런 대우에 대한 애정이 솟아오르는데 그 애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노래 잘 못 부르는데 한 풀로 못 부르는데. 대우주 해와 달이 번갈아 뜨는 오대양 육대주는 우리들의 일터다. 우리는 대우 가족 한 집안 식구. 여기 한 집안 식구란 말이 있네요. 예. 경쟁력 이런 부분이 재고가 필요하다면 그런 경영 정책을 세워서 노사와 함께 만들어 나가면 된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수년 동안 한 번도 노동자에 끊임없이 요구해서 논의하자고 하더라도 했지만 단 한 채라도 그런 부분에 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을 그냥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경영의 편의성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한 단면만 한쪽 방향만 계속 추구하고 있다. 경영의 편의성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 너희들은 그냥 뭐 알아서 살아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이 시대의 화두가 된 지는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 한미 FTA 타결로 그 추세에는 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아무리 대세라고는 해도 회사가 어려워지면 바로 노동자부터 퇴출시키는 것이 당연시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쓰고 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서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쉽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